두 번째 터치 포인트, 캐릭터 열전.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스타들도 줄을 선다는 대세 메이크업 아티스트, 못 말리는 완벽주의자 차정혁 대표. 까칠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굉장히 꼼꼼한 성격입니다. 성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아따 까탈스럽기가요. 그래서 차 대표 직원들 사이에서 별명이 PS예요. 응? PS? 피곤한 스타일. 원래 시안 대로 가겠습니다. 무대 컨디션 유지해서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다들 집중! 집중! 네. 현준! 네 대표님. 실내 공기 신경 좀 쓰자. 공기청정기 풀가동시키고 가습기 꼭 틀고. 네. 일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차정혁 대표. 촬영장에선 어떨까요? 분명 괜찮아요. 여기서 아무튼 공간 세다가 더 이상 연기 시간 낭비일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각도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완전히 거의 선명해주도 회장인데. 네, 아니 라이트 좋아요. 괜찮아요. 연기에 있어서만큼은 캐릭터 못지않게 꼼꼼하고 게다가 스윗하기까지 한 이 남자. 이런 차 대표를 무너뜨린 한 소녀. 그만 취소해요. 아니다, 딱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대충 봐도 탈락이야 너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취소해요. 취소하시라고요. 탈락. 상큼한 비주얼에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이 매력적인 한수연. 미라클 걸즈가 샵 올 때마다 도망다닐 거야. 도망가는 게 더 최악의 선택이야. 대표님도 도망가셨잖아요. 내가? 백지윤 씨 앞에서요. 그분한테 상처 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것도 도망간 거예요. 그건? 알겠습니다. 전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는 당돌함. 이게 끝이 아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나만 안 돼, 나만. 언제 데뷔하냐고. 알고 보면 수연은 10년을 버텨왔지만 결국 데뷔하지 못한 비운의 연습생 출신인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멋있게 춤을 춰야 하는 그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춤이 가장 어려웠다는 김보라 씨. 근데 애교가 가장 쉬웠대요. 정말 몸짓 하나하나에 애교가 묻어나지 않나요? 이렇게 지치지 않는 비글미로 항상 촬영 현장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수연 곁을 자꾸만 맴도는 한 남자. 그녀의 오랜 남사친 강도진인데요. 뭐하냐? 아, 누구야? 나? 훈훈한 비주얼로 드라마에 재미를 더할 이 남자. 등장했다면 여심을 마구 뒤흔드는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이자 가수인데요. 이렇게 멋진 모습 뒤에 숨겨진 의외의 반전 매력도 있다고 합니다. 누나, 내가 잘생겼잖아. 그렇긴 하지. 누나가 가끔 나 만질 때 있잖아. 손잡을 때도 있고. 근데? 막 떨려? 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이 막 콩닥콩닥 거린다던가. 혼날래? 가수와 배우로서 이제 성공한 친구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좀 있지만 알고 보면은 굉장히 순수하고 좀 허당끼도 있는 귀여운 친구입니다. 탑스타 역을 맡은 만큼 다양한 메이크업을 소화해야 했던 이태환 씨. 이거 너무 심하지 말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분 또 애교 장인이시죠. 내가 하는 거 알잖아. 네, 커피 드세요. 극중에서도 현실에서도 주체 안 되는 그의 매력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극을 이끌어가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활동 다시 시작할 거야. 해줄 거지, 메이크업. 비밀이 가득한 그녀. 돌아온 여배우 백지윤. 성형 씨. 누구? 내 메이크업. 난 당신이 해줄 때가 제일 예쁘잖아. 사실 정혁과 지윤은 과거 연인 사이였는데요. 다시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마. 다시 나타난 그녀는 정혁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까요?